아, 네, 안녕하세요. 진아인입니다. 자, 검은 사막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릴 게, 오딜리타 나오면서, 신규 영역하고 요리가 좀 나왔는데, 영역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 버그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제가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버그는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안 고친 거 보니까. 아무도 문이 안 닫나, 설마? 그래서 일단, 핵심적인 그 비약을 좀 보여드리면은,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매우기 향수. 이게, 연구소에 나왔을 때보다 좀 많이 너프가 됐어요. 연구소 때는 체력이 500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특이하게 이게 그 불멸도 안 되고, 향수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 가격도 안 올라요. 뭐,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할 게 못 되고, 지금. 희한하네.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뭐, 지금 봐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 불멸 시리즈,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걸 만들려면 이게 하나 필요합니다. 타락한 불멸의 오일. 근데 이거 지금, 거래된 게 하나도 없죠? 나온 지 한 3주년 된 것 같은데, 거래가 하나도 안 됐어요. 뭐, 300만원짜리 소모품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걸 만들려면은, 잔재가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건 사냥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꽤 나옵니다. 나머지는 만드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타버린 정령의 잔재 한 개가 필요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델로티아 체집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엄청 안 나와요, 이게. 이게 좀 뭔가 확률을 크게 올려야 돼요. 이게 뾰족이보다 훨씬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세 개인가 있어, 세 개. 갖고 있는 게. 이게 어딨냐? 아, 연금이 있나? 아, 여기 있죠? 이게 하루에 한 3시간 채집한다고 치면은 하루에 한 개 먹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팔기는 커녕 낯을 것도 만들기 힘들어요. 이거 뭔가 좀 패치를 해줘야 돼. 뾰족이보다 한, 뭐랄까, 한 3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수준 나와요. 그것도 훨씬 안 나옵니다. 한 10분의 1도 안 되겠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 두 개는 현실적으로 지금 만들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갑. 이거는 이제 가격이 좀 올라왔다 내려오기 시작했죠? 이거는 만들만 합니다. 이것도,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야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사냥에 필요한 게 들어가거든요. 저기 아마 저거 먹고 사냥하신 분 계신가요? 굳이 저거 먹지 않아도 어차피 2% 차이니까 의지를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소모량이 있나?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완전 방셋, 완전 방셋인 분들이 딱 저 영약 하나 먹고 거점뛰기 딱 좋게 나왔어요. 요걸 만들려면은 요 가시나무 수액, 그리고 요 정제된 델로티아 시약, 그리고 요거 단단한 토로족 혈액. 이것도 사냥하면은 뭐 무난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나무 수액만 있으면은 만들긴 어렵지 않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생명하고 의지니까. 근데 이것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그 소모량이 얼마나 되나 그게 문제입니다. 수요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노동하고 숙련입니다. 뭐, 기술은, 버립시다. 요즘에 뭐, 기술 포인트가 엄청 부족하신 분도 없죠. 이거는 뭐, 돈이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돈 될 만한 게 노동하고 숙련입니다. 요거는, 채집물, 채집 시에, 드랍 확률 5% 증가, 녹색이 3%, 그리고 파템이 5%, 그리고 숙련. 자, 요거는 이제 생활 숙련도죠? 파템이 15%. 이제 파템은 이제서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 파템이 아마 가격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숙련은 끝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고. 자,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재료가 요겁니다. 제 시트에 있거든요. 밑에 지금 정리 잘렸는데 그냥 봅시다. 재료가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오일이나 제인 혈액이나 뭐 다 아시죠?
그리고 정제된 델로티아 씨앗 만들려면은 델로티아 채즙을 해서 빻고 거기다가 순간씨약이랑 마렉씨약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델로티아 일반이 많아야 됩니다. 일반이든 고급이든 특상이든 빻으면 개수는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요 꽃을 채집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요거 채집하는 그 위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저 가시나무 수액입니다. 천연초는 그냥 호미질 하거나 야생액초 아니면 사면 됩니다. 가시나무 수액 저 두 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노동 봅시다. 예, 값이 상당하거든요. 녹템이 106,000원 최대 상한가 보였죠 지금. 예, 그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이게 연금사 한 단계 올린 거나 무화과 뭔가 똑같은 건데 파템이 5%. 이게 지금은 값이 이런데 값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생각해요. 예,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비비기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비약을 녹템 비약 3개를 비비면은 파템이 되죠. 요 씨앗과 같이 넣으면은 여기 써있죠? 근데 안 들어가요 이게 이 녹템이. 이게 버그가 아닐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버그가 아닌 것 같아요 안 고치는 거 보니까. 뭐 버그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면 녹템도 다 파템 비워서 팔면 돼요. 파템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많이 권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게 파티도 안 돼요. 이 아래 눈물 이걸 놓고 하면은 파티가 되죠. 두 개 하면은. 근데 그 여기도 안 들어갑니다 둘 다. 그래서 이게 그게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수능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파티 비약으로 해야지 이게 지속시간이 15분이라서 그나마 좀 덜 귀찮아요 쓰는 게. 근데 숙련과 노동은 파티가 없어요 새로 나온 것들이. 이것도 의도한 건지 버그인지 모르겠어요. 굳이 이게 뭐 엄청난 비약도 아닌데 이걸 파티를 안 만들어줄 필요 있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티를 안 만들어주면은 5분. 아 그렇지. 이것도 황당해요. 자 보시면은 파티 비약은 지도시간이 8분입니다. 녹템은 5분이에요. 그럼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뭘까? 생명. 아이고, 씨. 밤낮. 그렇지. 이것도 녹템이 5분, 그리고 파템은 8분입니다. 근데, 방금 말한 이 노동. 노동은 파템도 5분이에요, 지도시간이. 이것도 황당해요. 이것만 그래요. 숙련은 8분인데. 아마 이거는 만든 사람의 의도인 것 같긴 한데, 야, 그러면 이거 5분마다 눌러줘야 되는데, 너무 귀찮지 않을까? 물론 눌러주는 게 어렵진 않아요. 뭐 내가 채집할 때 이거 먹는 거라서. 그러면 1시간에 12개. 그럼 만약에 이게 뭐 30만원 치다. 그러면 30만원. 그럼 12개. 360만원인데. 360만원을 쓰고 뭐 1시간에 뾰족히 하나 더 먹으면 퉁칠 수 있죠? 그래서 단순 금액적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팔릴 것 같아요. 과연 이게 5분마다 눌러줘야 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할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좀 망설였어요 이거 소개하기가. 하지만 성능은 괜찮을 것 같다 당장. 하실 분들은 이게 패치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뭐 안 되더라도 낯설 걸 한다 그러면 이게 비비는 게 안 되니까 녹템은 팔고 파템은 내가 쓰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원래는 비벼서 다 파템으로 만들어서 쓰든지 팔든지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났대? 자 아무튼 자 델로티아 그 채집 선수 봅시다. 델로티아는 그 호미랍니다 호미. 그리고 근데 얘는 그거더라고요. 10분에서 30분 사이 랜덤이에요. 그 제가 쭉 계속 그거 지키면서 봤는데 한번 하고 다시 젠되는 거 보니까 10분 만에 다 젠이 안 됩니다. 근데 10분부터 젠이 되기 시작해서 최대 30분이면 거의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다? 얘도 체일을 하면서 채집해야 한다. 그게 편합니다. 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추천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아, 세 군데로 보시면 되겠네요. 대표적인 게 여기에요. 여기는 인벤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경쟁자가 있는데 뭐 젠이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무난해요. 이 살라나르못. 자, 여기 그 거점 찍고 와서 여기부터 하시면 돼요. 여기가 안전지대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무슨 문제도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개 크게 돌면 뒤에 더 있는데, 근데 부캐를 하실 거면은 요 가까운 데만 돼요. 이렇게 네 개, 다섯 개, 여기 여섯 개, 지금 몇 젠이더라? 주변에 하다 말아가지고 이거 패치가 안 해줘가지고 여기 여덟 개 찌죠? 12개. 이쪽 화단이 15개네요. 여기까지 16개. 그리고 여기 나서 뛰면은 여기까지. 여기 17개. 그리고 18개. 그리고 요거 19개. 요거 하나 될 거고, 이게 23개인 거구나. 자, 23개네요. 23젠. 뭐 이 정도만 해도 났을 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다 그냥 부캐 하나 사용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그 본캐로 하실 분들은 어차피 숙련도가 아깝잖아요. 본캐 숙련도 보면은, 그러면 여기보다는 이 마을 안쪽을 추천합니다. 여기 오드락시아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여기 이름 뭐냐, 자, 아르넬리아, 여기를 찍고 가세요. 본캐로 하실 분들은 저기가 한 50장이 넘어갑니다. 거의 60개 가까이 있거든요. 자, 여기 도착했어요. 아르넬리아. 여기는 그 인벤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처음 알려진 게 그 쉽게 하는 방금 그 안전지대였기 때문에. 여기는 본캐용이라고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젠이 원체 많아서. 물론 첸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다 하면 한 7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5에서 7분. 그래서 여기 오른쪽 밑에 화단부터, 저 지금 미니에 보시면 아시죠? 여기 좀 익숙해지면은 금방 합니다. 이제 처음 거는 일로 안 가지고 이쪽으로 가진다는 것, 뒤로. 사실 이렇게 와야 돼요. 화단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젠이 진짜 많은데 그 꼼꼼하게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마다 하시는 루트를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거 제가 하는 것처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위로 올라오면 더 있거든요. 근데 저 안 하고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위에 거 생략하고,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가지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벽 타고 크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잔재 좀 많이 나오게 해, 진짜. 너무 안 나요, 잔재가. 여기 너무 오래 걸리겠네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따라서 쭉 델로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 요거 하고 이쪽에 델로티 하고 여기까지 다 하면은 이제 요거 마지막인데요. 여기가 저 보이시죠? 이렇게 돈 거. 여기랑 할 만한 거 한 더 있어요. 여기 요 그레나프 요거 찍고 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길 타고 여기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여기 그랜하프 있는 데서 오른쪽부터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요 위에만큼 많진 않아요. 그래도 꽤 있습니다. 본캐라 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의 한 60층 가까이 됩니다. 여기랑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빙글 한 바퀴 돈다. 내가 만약에 부캐도 많이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시간이 그 체이콜 되면 바로 체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막 아따 많다. 자, 나가지 마시고 혹시 영상 참고하실 분들은 저 미니맵에서 그거 움직이는 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얘하고 얘는 어차피 될 거고. 여기 하나 올라가기.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체이 해가지고 반대로 여기 한 다음에 아까 거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델로티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원체 분포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문제 되는 게 가시나무 수액인데 그게 뭐 인벤에서 여러 군데 올라와 있긴 해요. 저도 많이 돌아봤거든요. 근데 추천해 드릴 만한 것은 두 곳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너무 멀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같은 자리에 여러 명 갖다 놓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요. 같은 자리에. 뭐 젠이 꽤 되는 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운이 떨어지거든요. 뭐 회복제 먹어도 되고. 자, 대표적인 게 여기입니다. 가시나무 색은 10분이에요. 나무기 때문에. 자, 여기 지워진 산하고 여기 농원 델리모르 요 사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길 따라 찍고 온 다음에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젠 개수로 보여드려야 돼요. 여기는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하나 하고 여기 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저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이게 좀 뭐랄까 미네랄 넘치기 때문에 경쟁자가 이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패치만 해주면은 진짜 이게 수입이 짤짤할 것 같아요. 네 개 흔적도 뭐 용이하고 요 안에 것까지 다섯 개 그리고 이제 옆으로 옵니다. 여섯 개 그리고 이거 일곱 개 여기 여덟 개 하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 주세요. 이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 그냥 넘어가고 여기 이게 아홉 개 근데 얘는 보면은 특이한 게 딱 붙으면 안 뜹니다 이게. 아 참 그 자체도 만들어놨다. 살짝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보여 이게. 해보시면 압니다. 하고 이거 따라서 올라갑시다. 이쪽으로. 여기다가 그 야영지 펴집니다. 수리하실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데 이게 10개 얘는 두 번 캐져요. 11개 그리고 이거 12개 여기까지 해서 13젠입니다 13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거리도 가깝고 아까 출발 위치에다가 저거 찍어놨죠? 그거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물론 반대로 가면 되고
그 다음이 다 합치면은 15제니까 14제니까 그래요. 근데 왼쪽 위에 있는 거는 가위가 조금 그래서 12제만 합니다. 보통. 자, 여기죠. 그 원룸의 계곡 오른쪽. 요 오른쪽 길 따라와서 왼쪽에 떨어지면 됩니다. 일로 가면 안 돼요. 일로 찍고 가면 여기 사냥터로 들어가요, 그냥. 여기가 하나. 요거 두, 아이고, 씨.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해보면 다 알아요. 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기 여덟 개. 그리고 여기까지 아홉 개입니다. 밑에가 아홉 개고, 요 길 따라 올라오면은 여기가 열 개. 그리고 요 길 따라서 다시. 열한 개. 자, 12개. 이렇게 12전 하시기 권합니다.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면 돼요. 저 왼쪽 반대편에. 거기도 있긴 있는데 좀 뭐랄까 동선이 효율적이 않아서. 자, 요 정도만 하면은 뭐 일단 낫셀피장 만드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체이 타면서 하면은 팔만한 양이 충분히 나옵니다. 대신 그 먼저 말한 대로 이게 파템으로 비벼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파템값이 낮아서 그런데 만약에 파템 값이 풀려가지고 물량이 풀린다. 그때 과연 녹템을 먹을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2% 차이가 나는 거라서. 그래서 앞으로 패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말 버그인지 아니면 이런 뭐 시간이나 다 다른 게 의도한 건지. 자, 그리고 지금 제 상황이 좀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이거죠, 이거. 지금 제가 그 정식팔 전문이죠, 대표적인. 야, 지금, 칼편이 거의 700억 되네. 지금 뭐, 넣어놓을 것이 전부 다 이 1원짜리 이 PC방 이걸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그래가지고, 저처럼 정식팔이 전문은 지금 타격이 너무 큽니다. 아주 피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3주째인가, 이것도? 이벤트가 그것도 그, 끝나는 시점이 추후공지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돈 모으는 게 약간 뭐랄까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저도 그냥 시즌캐 차이 키우고 있습니다. 63렙만 찍고 그 나머지는 그냥 어차피 뭐 제가 어느 길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길드에 샤이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장비 옮겨가지고 샤이로 해도 되니까 이게 거점에서는 샤이가 있냐 없냐가 커서 많을 필요 없고 잘하는 샤이 한두 명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은 낭비야. 딜러스 너무 심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일단 돈은 모으고 있는데 지금 그 크로노 측이 안 팔려서 지금 뭐 샤이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지금 황금밖에 안 돼. 아, 그리고 여기서 방금 델로티아 꽃을 채집한 다음에 혹은 저 재배에서 오디리타 정식을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납품해도 돼요.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납품에 지금 발레노스 정식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그 주목해야 할 거 요겁니다. 칼피온 정식. 이게 지금 이거 많이 걸려있죠? 이게 오늘 패치가 돼가지고 그 1캐로 외친 거 하나 얻는데 10기가 들어가요. 저는 어차피 외치 그 저 뭐랄까 월챗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 월챗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마일리지가 없어져가지고 그걸 펄로 구하거나 어차피 이걸로 1킬 뛰거나 해야 돼요. 근데 뭐 만들기에는 귀찮으니까 아마 사서 갖다 줄 거라 생각하는데 뭐 돈 얼마 하겠어요. 몇 개밖에 안 하는데. 대신에 이제 요리를 만들어 파는 입장에서는 그 우유 짜는 게 내가 기운을 대비해서 우유를 짰다. 그럼 그 우유로 칼편 형식이 몇 개 나오냐 딱 계산이 나와요. 해보면.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뭐 한 4만원, 5만원 되면은 그러면 칼편 용식 또 따로 만들어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는 일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온 특제는 내가 그냥 돌리면 돼요. 황남 요리로 그러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생활은 딱 그렇습니다. 거래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씨, 나부터 빨리 돈을 구해야 되는데 저 PC방 요리 언제 사라지냐 진짜. 자,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막 처박혀 있는데 어쩌겠나요.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야죠. 자,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게임 되세요. 감사합니다.